가을에서 봄으로 개최 시기를 바꾼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제인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온 오프라인을 병행한 이번 영화제는 헤드셋 극장과 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모았고 예술 공연과 클라이밍 체험 행사 등으로 활기를 더했습니다. 열흘간 43개국의 산악영화 146편이 상영됐으며 국제 경쟁 부문 진출작 중 유일한 한국 영화인 김혜미 감독의 클라이밍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.